올해로 124년을 맞이했죠. 노벨상의 6개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올해에는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선정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과 함께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대한민국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장이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올해 그 AI가 노벨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화학상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벨상은 순수 기초 과학을 위주로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AI가 노벨상 선정 기준까지 바꿔놓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물과 출신들은 AI하고 물리학이나 화학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올해 어떤 분이 수상을 했고 어떤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노벨상에 지금 AI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AI 업계에 있는 산업계나 학계에서 다들 이제 나를 이제 화학자라고 불러라. 나를 이제 물리학자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이제 과학의 어떤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수상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8일날에는 물리학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상은 두 명의 AI의 이제 큰 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을 탔는데요.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하고 이제 구글의 부사장직도 하셨죠. 제프리 힌턴 도, 그 토론토 대 교수님이 두 분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9일에는 이제 화학상 수상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구글의 AI 기업이죠. 딥마인드의 CEO인.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하고 네네. 그 연구원이 이제 존 점퍼가 이제 미국의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함께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AI 업계에서는 제프리 힌튼하고 허사비스에 대한 어떤 애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힌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허사비스는 응용 AI의 혁신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유가 힌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의 이제 개념을 좀 보여 주면서 AI 발전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허사비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억하시죠? 알파고 아, 대국. 네. 그때 AI와 인간의 어떤 바둑 대국에서 AI의 승리를 이끈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제 허사비스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AI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탔을까? 네, 이 있는데, 데이비드 허사비스하고 이제 존 점퍼가 이제 한 역할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AI 알파 폴드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단백질이란 게 이제 뭐 의약품 개발이나 아니면 신소재 개발 같은데 이제 많은 역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알파 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수상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수백 년이 걸릴 어떤 단백질 구조에 대한 부분들 예측하는 시간을 네네. 대폭 이제 단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벨상은 AI의 선구자하고 혁신자가 수상을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다. 그 정통 과학자라기보다는 개발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가지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수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평이 대세제이였던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우선은 가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AI가 어떤 전 분야에 저희 일상과 모든 것에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보통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인류의 과학 발전에 어떤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거를 이제 수상 기준으로 삼아왔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 i 역할이 과학에서 크게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뭔가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AI가 과학을 어떤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보통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네. 6년밖에 되지 않은 단백질 구조 예측하고 설계하는 AI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노벨 화학상 수상 성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구하신 것들이 3, 40년 전에 연구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알파폴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아직 평가받기엔 조금 이른데 이 수상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수상자 중에 좋은 점퍼 같은 경우는 30대입니다. 30대요. 30대 노벨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과를 쭉 확인을 한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했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계 평가에서도 조금 이제 약간 찬반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AI가 끼치고 있는 과학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는 이 노벨상으로 다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벨 화학상은 더 혁신적이었구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야, 이제는 30대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대에 네.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AI 하면 아직까지는 과학의 변두인 리줄 알았는데 이제는 AI가 과학의 중심이 되었구나 AI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꼭 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AI AI 하긴 하지만 AI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네. 사람이 의외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AI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뭐,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정의가 될것 같고요. AI에 대한 어떤 역사를 얘기하자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네네. 그때 AI에 대한 이제 개념이 최초로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지금도 뭐~ 들어보시면 엔비디아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컴퓨팅 파워나 그다음에 그 당시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구 결과로 성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산업에 뭔가 적용되기에는 상당히 일렀다고 봐야 될것같습니까 그래서 AI 뭐 겨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침체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머신 러닝이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지고 학습하는 것들을 얘기한 한 거고요. 거기다 저희가 어떤 인터넷 시대를 이제 겪어오면서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스스로 규칙 학습하고 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규칙까지 찾아내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좀 신기해하고 관심을 네. 갖게 된 계기가 그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라고 할수 있었던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하고 네.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AI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세돌 구단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AI랑 바둑하면은 이길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AI하고 바둑을 두겠다라는 거는 자동차랑 네네. 경주를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게 될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가 이제 4승1패로 이겼죠. 네네. AI가 이겼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AI 존재를 이제 각인을 시킨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여기에는 그 깊이로 들어간다기 보단 얘가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라는 부분만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어떤 규칙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스스로. 대국을 혼자서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어떤 직관까지를 모방해서 예측하는 데까지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인간을 이겼다라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펼쳐졌던 그 광경이 바로 이제 어떤 AI 시대, 본격적인 AI 시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말에 채 g PT가 등장을 했죠. 네네. 사람보다 더 달변가라고 할 정도로 채 g PT가 나옵니다. 오픈 AI가 이제 채 g PT를 출시를 했고요. 생성형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생성형 AI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어떤 분류하는 AI 기술이 아니라 뭔가 정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창작까지도 침투를 하는 다양한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나마. 최근 최근에 저희가 오픈 AI의 소라 모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소라라는 건 모델의 이름입니다. 네네. 모델의 이름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저희가 영상을 만들려면 배우도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필요 없고요. 네네. 소라 모델에다가 텍스트로 그냥 그 장면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음. 그리고서 열심히 튜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엔지니어링을 해서 하면 그냥 움직이는 영상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소라 모델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AI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준다, 비용을 아껴준다라는 얘기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앵커도 필요 없겠네요. <laughs> 아닙니다. 훌륭한 앵커는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네. 이 애들 좀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해라.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AI는 이미 자율적 합수로 학습을, 학습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AI 기술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AI가 어느 정도 일상까지 들어왔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 가수가 이런 얘기했죠. 공기반 소리반 노래를 부를 때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뭐 있는 모든 환경에 AI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접했던 거는 AI 스피커였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거였죠. 네네. 저희 가정에 다 이렇게 어떤 인터넷 요금하고 결합이 돼서 AI 스피커가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콘텐츠, 약간 OTT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콘텐츠 제공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가 만약에 이제 로맨스 로맨스 영화를 즐겨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네네. 저한테 맞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게 네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실제 뭐 각종 컨텐츠들 혹은 저희가 받아보는 뉴스 레터 이런 것들에도 이제 검색 그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의료 진단하는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사람들이 판별,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정확하게,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AI가 보조적으로 의료 환경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뭐, 이 분야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희 자동차에도, 자동차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뭐, 핸드폰 안에도 요즘 아예 디바이스 안에 AI가 탑재돼서 들어와서 저희 사진 찍으면 정말 저다 저 같이 안깨 나오잖아요. <laughs> 그런 것도 지금 AI가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가,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일 고민되는 게 점심 때뭐 먹을까? 그게 제일 고민되는데 그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자주 네네. 가는 맛집들이 있으면 네네. 그 맛집 중에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충분히 추천을 해 주겠죠. 오늘은 냉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습니다. 아, 그냥 그거만 네. 따라하면 되겠네요. 아니 제일 고치 아픈 거잖아요. 네네. 점심은. 네. 그런데 이제 의장님이 주로 네. 금융 기관에서 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 금융 기관에 금융에 AI를 접목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챗GPT를 얘기하기 전에도 금융은 가장 먼저 산업군 중에서 가장 먼저 AI를 도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 지금 뭐 챗GPT나 생성형 AI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대출 심사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 가서 뭔가 이제 돈을 대출해야 된다던가 뭔가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저희 정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장도 많이 그렇죠. 찍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사람이 수기로 다 입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이제는 AI OCR 기술이라는 걸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빨리 상당히 빨리 그 과정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고객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네네.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 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흩잘 알고 있는 챗봇,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콜봇, 음. 그 다음에 아바타가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친근하게 설명해준 아바타봇까지. 음. 그래서 이런 앱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AI 기술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종목 추천을 한다던가 뭔가 투자 같은 것들을 할때 나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뭐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그 성향에 따라서 뭔가 종목을 추천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라 봐야 되고요. 사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음. 금융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사실 잘 모르고 금융 활동들을 하는데 음. 이런 것들을 마치 선생님처럼 뭔가 옆에서 이 AI가 정말 요즘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마치 보조적인 금융 비서처럼 그런 역할을 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AI일 수가 있겠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겠네요. 네 외부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음. 그 외부 환경은 사실은 저희가 영과 일의 숫자로만 표현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거나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빠르게 정보를 빠른 속도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AI라고 하는 게그 발전의 폭과 속도가 도대체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늠도 안 되는 안 되는데 앞으로 AI가 어떻게 더 발전하겠습니까? 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요? 네. 에이전트라는 용어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 사물이나 환경의 어떤 특성들을 인지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저희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고 듣고 아까 전에 소라 모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AI가 한꺼번에 인풋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네네. 저희가 AGI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초 근접한 상태로 가는 날도 AI 어떤 대가라는 분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거의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지능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런 수준의 일들을 이제 앞으로 AI가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AI와 같이 사는 시대가 이미 펼쳐졌다 이렇게 볼수있겠네요 그렇죠.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지식보다 지혜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지식도 없는데 지혜가 어떻게 있을까? 싶은데. <laughs> 지식은 이제 AI가 많이 이제 충족시켜 줄 거고요. 네. 그런데 모든 일에 장점만 있는 경우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힌튼 교수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이런 거죠 지금 아마 가장 선구자적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 사항들을 좀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는 목적 지향적인 거죠 어떤 네네.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든 할수 있다라고 음. 봐야 할 겁니다 그 뭐든 할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제대로 제약상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AI는 그걸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힌튼 교수가 예를 든게 이런 겁니다. 환경 오염이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 이,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을 어 제거해야겠네 하면은 아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통제에 대한 부분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i가 할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지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신뢰도에 대한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이 좀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윤리적 문제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리스크가 있겠네요. AI는 저희처럼 도덕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 수업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가 네. 뭐 과학이나 이번에 뭐 문학상 받았지만 음. 앞으로 노벨 과학상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AI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상당히 이게 좀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뭐모 레포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한 6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 초고대 AI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삼입니다. 세 번째로 그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네네.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6위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을 좀더 살펴보면은 지금 세부 분야로 보면은 개발에 대한 영역은 우리나라가 3위 정도 된다. 음. 그 다음에 정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4위. 음.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수준은 6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어떤 그런 뭐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나오는 순위들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이제 저로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뭐 인프라부터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생태계가 좀잘 갖춰져 가고 있다. 뭐 빅테크들, 그 다음에 중견, 중소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까지 그런 어떤 생태계와 밸류체인들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좀 서포트가 투자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종합 6이면 우리나라 순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다음 에좀 전에 봤더니 네. 일본은 탑10 안에 들지도 못하는 거.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6위에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의그 이어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자 이렇게 네. 목표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이 좀 많죠. 많고,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난달 26일날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함께 65조를 투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제 3위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떤 그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든든하죠. 든든하고,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좀잘 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돼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뭐 학계, 그 다음에 산업계, 뭐 연구하는 쪽 전체가 저희가 이제 팀워크를 가지고 뭐 삼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잘하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음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오순영 의장님 AI 전문가 아니십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뭐 AI 시대 아까 전에 이제 지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와 공존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와 공존을 한다는 것은 AI가 잘하는 것과 아주잘 못하는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가지면서 각자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절대 AI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네. AI와 공존하면서 AI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의 경쟁력을 찾는데 차별점을 찾는데 AI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순영 AI 포럼 의장님이었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